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던 이탈리아가 다음 달부터 다시 관광객을 받기로 했습니다. 경제적인 타격을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. 유럽 국가들이 하나씩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습니다. 김영하 기자입니다.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봉쇄 조치로 폐쇄됐던 국경을 다음 달 3일부터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. 해외 관광객들의 입국은 물론 자국민들의 해외여행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 3월 초 유럽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봉쇄령을 내린 지 석 달 만입니다. Stiamo affrontando questo rischio e dobbiamo accettarlo. Ci ritroveremo con un tessuto produttivo, sociale fortemente danneggiato. 봉쇄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타격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겁니다. 특히 전체 경제의 13%를 차지하는 관광업은 고사 위기를 맞았습니다. Un'occupazione che varia in percentuale tra l'85 e il 100%. Quest'anno ovviamente siamo chiusi e quindi la nostra occupazione è dello 0%.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인접국과 국경을 잇따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스는 이미 전국 해수욕장을 재개장했고 다음 주 파리 아테네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항공편도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.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. 유럽의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최근 1만 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. 하지만 각국이 잇따라 빗장을 풀면 주춤했던 확산세가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SBS 김영화입니다.